자, 오늘도 오토캐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짜리 강의를 거의 다 찍었는데, 이렇게 한참 말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녹화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몹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할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ATC 2급, 그 1급은 3D 캐드고요. 2급은 2D 캐드를 하는 건데 오토데스크 사이에서 하는 이제 그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고요. 이제 그냥 회사 자체에서 하는 건데 사실 오토캐드 자격증이라는 건 없어요. 오토캐드, 공식 오토캐드 자격증이라는 가는 건 없고, 뭐, 기계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기사 자격증에 이제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자격증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토캐드만 보는 그런 자격증 시험은 국가공인 자격증은 없거든요. 그래서 오토캐드 회사에서 직접 이렇게 검정 능력 시험을 이제 치르는 게 있는데, 그 기출 문제를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오토캐드 스킬만, 시험에 대한 스킬만 조금 익히면은 시험 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시험 문제는 뭐냐면은, 요런 이제 입체 도형을 우리가 그 도면화 하는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이제 삼각 투영도를 그리는 겁니다. 삼각 투영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 투영도에는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가 있어요. 보시면은 얘가 탑뷰. 이제 평면도가 탑, TOP, 탑뷰. 정면도가 프론트 뷰, 측면도는 사이드 뷰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에서 봤다고 해서 라이트 뷰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세 개의 평면, 세 개의 이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세 개의 뷰에서 보는 얘만 있으면 이 입체 도형을 이제 구현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체 도형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치수들을 참고를 해서 이 도면을 그려내는 겁니다. 이 종이처럼 도면을 그려내는 겁니다. 얘는 필요 없고요. 요세 개를 그려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 선, 요 선, 치수가 없죠.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치수가 없습니다. 이선 같은 경우도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치수가 없어요. 이선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이제 105도만큼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선 같은 경우도 42만큼 떨어져 있지만 지금 이 선이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를 푸는 관건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치수를 찾아내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입체 도형을 이제 3D로 구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각 뷰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고, 좀 고전적인, 그냥 2차원 캐드만 이용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여러 가지 다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방법도 해보고, 두 번째 방법도 해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선, 그 2D만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그려내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토캐드를 여시고요. 요 아무것도 없는 화면을 열어놓고 자 보시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각각의 도형의 외형선 요런 외형선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각형이겠죠. 사각형, 요 사각형, 이 사각형 먼저 그려놓고 하나하나씩 그리면서 깎아내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그리고 깎아내고 뭐 더할 거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완성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외형선을 그릴 것.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치수가 많이 표현되어 있는 뷰부터 완성할 것. 네.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방법은 가장, 어떤 형태가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 뷰부터 완성할 것. 자, 요런 뭐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그림을 그려내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저는 요 방법이 수차례 이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요 방법이 제일 편하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저의 방법을 따라왔다가,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방법이, 내가 하는 방법이 더 뛰어나다 이러면 그 방법으로 여러분 가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은 이 프론트 뷰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자, 프론트 뷰에서 쭉 올라가면 요선이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 선이 됩니다. 그렇겠죠?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요선을 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쫙 대보면은 그렇죠? 이 선과 이 선이 서로 이렇게 되면 같죠? 또 이렇게 되면은 같습니다. 이렇게 쫙 갖다 대보면 자라고 생각하고 갖다 대면 같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쫙 여기 보면 자, 요 선 딱 갖다 대면은 뭡니까? 요 선이 서로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여기 대보면 같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선의 높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 쫙 갖다 대면은 자, 요 선은 이제 요 선입니다. 사실 요 선이죠. 그죠? 쭉 또 한번 내려 볼게요. 그러면은 요 선 이 원의 끝선 요 반원의 끝선이 바로 뭡니까? 끝에 딱 갖다 대면은 요 점선이죠. 요 점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요 선이 또 있네요. 그럼 요 선에 쭉 갖다 대면은 이 점선이에요. 그죠? 그렇죠. 여기 답니다. 이 높이를 찾는 것은 얘만 그리면은 이 높이 찾아진다는 것이고 이 원만 그리면은 요선이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그리면은 요것도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요선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쭉 갖다 대면 선 같죠?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갖다 대보겠습니다. 쭉 가서 자, 이 반원의 끝 쭉 갖다 대면서 반원의 끝 딱 가면은 요선 일치하죠. 그 다음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점 쭉 가면은 이 선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쭉 가면은 요점이 또 이 선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쭉 가서 또 요점 이 선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쭉 가서 요점 요선이 되고 또 약간 가서 요선에 딱 갖다 대면은 이 선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조금 가면은 이제 여기 만나는 꼭지점 있잖아요. 요 꼭지점이 딱 가면은 요 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 마지막 요 만나는 점 여기 점에 딱 갖다 대면은 이 위치가 돼요. 30이라는 위치가 이렇게 여러분 딱 갖다 대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팁 모든 점과 선은 각각의 뷰에 정보를 준다. 요게 절대 중요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 예, 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모든 점과 선은 각각의 다른 뷰에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요 선 뭡니까? 사이드 뷰에 이 선의 정보를 주죠. 그리고 또 여기 만나는 이 선 뭡니까? 샥 갖다 대면은 사이드 뷰에 이 선에 대한 정보를 줘요. 그리고 이 원의 끝점 요 끝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이드 뷰에 이 선의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점과 선은 각각의 다른 뷰에 정보를 준다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것만 알면
다른 건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이것만 알면 다른 것은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어려워 보여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면은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또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은, 자, 우선, X라인 H로 수평선을 그립니다. 우선, 자, X라인 H. 자, 수평선 하나 그립니다. 자, 옆에 보면은 이 커맨드가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내가 누르는 키를 보라고 이렇게 커맨드를 띄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X라인 H로 수평선 하나 그리고 또 X라인 V로 수직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또 X라인 V로 수직선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75입니다. 그렇죠. 75. 여기서 옵셋 75만큼 위로 옵셋 시키겠습니다. 자, 저는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든 수업해 보면은 옵셋했는데 왜 선이 안 보이나요? 이러면은 여러분 휠을 돌려가지고 확대를 시키면 돼요. 화면이 너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자, DLI로 재보면은 75 맞죠?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외형선을 그리라고 했죠. 그래서 요 선에서 요 선까지의 거리는 뭡니까? 평면도에서 읽으면 되죠. 150입니다. 150. 여기서 여기까지 150이에요. 자, 옵셋 150 해서 요 선을 이렇게 띄웁니다. 자, 됐으면은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자 150과 높이 75인 직사각형이 완성됐죠? 그게 바로 이 사각형의 전체적인 외형입니다. 외형. 그 다음에 이제 측면도 정면도를 뽑아낼게요. 여기서 자 X라인 V 해서 자, 이렇게 두 개를 그어주겠습니다. 평면도에 이 두 개의 선을 긋는 거죠. X라인 선으로. 자, 그 다음에 X라인 H로 측면도로 또 선 두 개를 주겠습니다. 자, 측면도로 선 두 개를 날려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X라인, 그 다음에 A로 45도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뭐 적당한 위치에 여러분들 아무 위치에다가 놓으세요. 이렇게. 자, X라인 A 45도로 사선을 하나 그립니다. 자, 왜 그리는지는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45도짜리 사선을 하나 그립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는 어떤 기준선이 될 건데요. 얘는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기준선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측면도의 이 폭은 80이죠. 자, 측면도 선 하나 그리겠습니다. V로 X라인 V 측면도 또 옵셋으로 80만큼 이렇게 꺼주겠습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또 외형만 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측면도예요. 측면도. 얘는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이제 그려야 되죠. 평면도는 어떻게 그리냐면 자, 평면도 이 선하고 요 선을 그려 줘야 되죠. 자. 이 선하고 요 선은 지금 그렸어요. 이렇게 정보를 얘에서 위로 이렇게 수직선 날려 가지고 그려 놨어요. 그럼 이 선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이 사선을 이용해서 그릴 겁니다. X라인 V 해서 요점 요점 이렇게 찍어줍니다. 찍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선과 만나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줄 거예요. X라인 H 해서 요점과 요점에 이제 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사각형이, 요 사각형이 이제 이 사각형의 이제 전체적 외형이 되는 겁니다. 자, 트림. 아, 트림 말고 이번에는 필렛으로 해보겠습니다. F 스페이스바. 그래서 반지름이 꼭 0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상태에 있으면 클릭, 클릭. 스페이스바, 클릭, 클릭. 스페이스바, 클릭, 클릭. 스페이스바, 클릭, 클릭. 해주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기준선은 치워주면 되죠. 그러면은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다 이렇게 외형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그려주면 돼요. 자,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이 치수를 가지고 그려낼 수 있는 선부터 그립니다. 우선 측면도에 이 사선 하나 명확하게 그릴 수 있죠. 자, 라인 명령 L 스페이스바. 그래서 여기서 여기 하나 그어주면 되겠죠. 됐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그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요렇게 105도만큼 105도만큼 그려져 있는 사선이 있습니다. 이 사선 그리고 요 사선은 요 점에서부터 요렇게 그냥 그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105도선은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105도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몇 도겠어요? 몇 도입니까? 수평선은 180도니까 75도겠죠. 75도인데 항상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75도짜리 사선을 하나 그리면 됩니다. 해볼게요. 자, X라인 하고 A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75도 해줍니다. 그리고 위치가 어디예요? 이 꼭지점이죠. 요 꼭지점이죠. 요 꼭지점. 자, 클릭 해줍니다. 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점, 요점 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라인 명령어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됐죠? 그럼 요 두 선분 완성됐죠? 자, 그런데 이 선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점선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 했던 자, 요 선 종류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여기 특성에서 여기 보면은 색깔이 있고 선 가중치, 선 두께가 있고 여기 보면 선 종류가 있어요. 선 종류를 클릭해가지고 기타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선 종류 명령어가 LT입니다. LT. LT를 가지고 해볼 수도 있어요. 그냥 해볼게요. LT 스페이스바 하면 이제 로드를 해줍니다. 로드. 그 다음에 이제 히든 선이니까 히든을 해도 되고 대시를 해드렸는데 히든을 해보겠습니다. 히든 확인 해준 다음에 요 선 두 개를 선택해서 이 선을 이제 히든 선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히든 선으로 바뀌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이 히든 점선이 안 보인다 이럴 때는 LT에서 여기 보면은 전역 축적 비율을 줄여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얘를 예를 들어서 5로 한다. 확인. 하면 엄청 커졌죠? LT. 나는 이제 1이 적당하니까, 예, 1로 그냥 두겠습니다. 이렇게 히든선 두 개 완성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뭐, 다른 거는 없네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요거 그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요로 넘어와서 이제 여기 정면도를 또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정면도. 자, 봅시다. 정면도에서. 자, 그릴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나. 일단 요 반원이 있네요. 반원이 있죠. 반원이 있는데, 이 반원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은, 이 반원은, 오른쪽 아래의 모서리부터 왼쪽으로 80만큼 와 있고요. 그리고 이 선부터 아래쪽으로 5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오른쪽
오른쪽 하단 모서리부터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5만큼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한 위치에 중심인 반지름 35인 원입니다. 자, 오른쪽 하단은 모서리부터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한 위치에 중심이 있는 반지름 35인 원이에요. 그러면 요 위치에다가 반지름 35짜리 원 하나 그리고 요로 이동하면 되겠죠. 자, 우선 반지름 35인 원을 그리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5만큼 이동시키면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C 스페이스바 중심점 지정이라고 뜨죠. 중심점 여기 오른쪽 하단 모서리 클릭. 반지름 35. 자, 여기를 잘 읽어야 돼요. 원의 반지름 지정 또는 지름. 우리는 반지름이 35니까 반지름만 입력하면 됩니다. 35하고 스페이스바 누릅니다. 그러면은 반지름 35짜리 원이 그려졌죠. 얘를 이동하겠습니다. M 스페이스바 기준점은 원의 중심 하고요. 자, 두 번째 점 지정. 골뱅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5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80,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 그렇죠?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 이게 보기 힘드니까 일단 지우고.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꼴뱅이 빠졌고요. 꼴뱅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이 되지 않는 분은 F12 버튼. 동적, 얘는 동적 입력이죠. F12 버튼이 한번 눌러서, 한 번만 눌러야 됩니다. 한 번만 눌러서 다시 해보세요. 네, 동적 입력이 활성화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활성화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반원이 그려졌어요. 그럼 반원이 그려졌으면 요 그림처럼 원 밑에 이거 잘라내야 되겠죠. 얘 역시 마찬가지, 이 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라야 되겠죠. 자, tr, trim, 스페이스바 하고요. 자, 요 반원 먼저 자르겠습니다. 반원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요 선 자르겠습니다. 클릭. 잘렸죠? 또 ESC 누르고 나가서 TR 해주고요. 요 선 스페이스바 해준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주면은 잘라집니다. 한 번에 해도 돼요. 한 번에 하는 거는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TR 스페이스바 자, 요 두 선 요렇게 선택해서 스페이스바 눌러준 다음에 클릭해주면은 잘립니다. 이렇게 자, 트림 PR로 잘라주기 해주면은 자, 트림으로 잘렸죠. 그렇죠. 자, 잘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선 그릴 수 있습니다. 요선 뭡니까? 여기서부터 25만큼 올라와 있죠. 자, 옵셋 간격을 25 해서 요선을 위로 올려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선이 여기 보면 이제 이어야 되죠. 그게 보면은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이 선을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옮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옮기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이 클릭질 잘못하면은 이 선이 수평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틀리게 돼요. 이럴 때는 연장 EX로 연장시켜주기 해줍니다. EX. 자, EX 스페이스바 해준 다음에 익스텐드 객체 선택이죠. 여기까지 익스텐드 할 거예요. 여기까지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요선 클릭 해주면은 이렇게 쫙 이어졌죠. TL 해주면은 자, 이렇게 25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할수 있겠네요. 자, 여기 보면은 요 선분 가지고 하나하나가 그냥 완성을 시켜버리겠습니다. 요 선분이, 자, 또 한번 메모장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 선분 그렸죠? 요 선분 메모장 자, 쫙 되면은 요 선분이 뭡니까? 여기 보면 요 점선이죠? 예. 딱 갖다 대면 점선이죠. 그렇죠? 점선 긋고, 여기서부터 42만큼 이동한 곳에 긋으면 딱딱 떨어지고, 또그 다음에 또이 반원의 끝점, 여기 딱 끝점에 갖다 대면 뭡니까? 요선 역시 그어지네요. 그죠? 자, X라인 H 해서, 자, 요점에 한번 갖다 대보겠습니다. 요점. 요점. 클릭 해주면은 이제 요선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선분 그렸어요. 이선분 밑에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선분 뭡니까? 여기서 옵셋 42 하면 되겠죠? 자, 오! 스페이스바. 42 스페이스바 해서 요선분을 여기로 샥! 옮겨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트림, tr, 스페이스바. 자, 여기까지 잘라야 돼요. 여기 스페이스바 해서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만 남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트림 해도 되고요. 요럴 때는 F 필렛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뭡니까? 얘는 또 점선이죠. 히든 선을 바꿔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그으면은 뭡니까? 자, 여기서 쭉 그으면 이선이죠. 이선. 요선. 자, 여기 자 네모장자 내보면은 쫙 되면 이선이죠. 그죠? 자, X라인 H 해서 요 반원의 끝딱 갖다 대면 이제 이선 쫙 그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트림해서 트림으로 요선 클릭해주고 스페이스바 눌러준 다음에 이제 뭘 자를까? 얘 자르고 얘 자르면 되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점선입니다. 히든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사이드 뷰가 거의 다 완성이 돼 갑니다. 그리고 이제 프론트 뷰에 요 모양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 모양. 자, 요 모양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은 우선, 사선으로 아래쪽으로 55도만큼 이렇게 X축과 시계 방향으로 55도만큼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방향입니까? 시계 방향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시계 아이고, 시간 다 됐네. 자,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